제작진에게 날아온 초대장. 무려 100살이 된 집이라는데요. 초대받은 집으로 달려가 봅니다. 이 골목에 있다는 100살 된 집. 그때 그림 속 집과 비슷한 대문 발견. 어머나, 똑같네요, 똑같네요. 대문에 적힌 문구까지 똑같은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초대장. 서둘러 만나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초대장 맞고 왔는데 이거 보내주신 게 박지서 씨가 친구분인 거예요? 네. 7살일 것 같아요. 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집이 너무 예뻐서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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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에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저희가 지금 초대장에 네. 100살 된 집에 초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왔는데 네. 이게 100살 된 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토지대장을 보니까 1920년대쯤? 1920년대? 네. 옛날 모습을 살리며 새롭게 태어났다는 한옥.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지붕부터 남달라요. 100년 된 한옥 맞나요? 와. 깔끔한 마당과 옛 모습 그대로인 처마까지 운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정 있는 집 부러워요. 이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랑방 같은 방이 하나 있었고 그 안으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라 마당을 통해서 다 진입하는 구조였었는데 문이 있던 자리에는 통창을 넣었는데요. 미닫이 문은 현대식으로 바닥의 타일은 돌로 바꾸었답니다. 이 집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희가 성북동에 이사 와서부터 근 6년 정도를 자주 다니던 길목이었어요. 옹기종기 한옥이나 네. 이렇게 낮은 주택들이 모여있는 이런 정서 이런 게 되게 좋아서 저 집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 어떻게 딱 2년이 다 와서 또 들어오게 됐던 것 같아요. 66제곱미터인 집을 가족 맞춤으로 리모델링했다는데요. 마당이 있어 가족 모두 층간소음 걱정 없이 한옥 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만족한답니다. 야, 분위기 있네요. 시스템 창호와 한식 창호로 된 이중문을 열고 들어가는 부부. 현관을 이중문으로 만든 이유가 있다는데요. 문을 두 개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단열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는 이중으로 이제 시스템 창호를 설치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여기를 다 연결되게 쓰고 싶었거든요. 양문형 문을 열면 마당과 집 경계가 없어지는데요. 식사 공간에서 마당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답니다. 딱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네요. 여기 거울 같은데 네. 일부러 넓어 보이게 거울을 한 거고 이 안에 보면 저희의 이제 신발장이 있습니다. 현관 옆에 자투리 공간에는 신발장을 만들어 활용 중이랍니다. 센스. 부엌에서 눈에 띄는 한식 창호.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주방을 가려주는데요. 수납도 원하는 용도대로 사용 중이랍니다. 안으로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빌트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네. 요거는 사이즈 맞게끔 요 아일랜드 테이블을 제작을 했고 이중 서랍을 만든 덕분에 많은 양의 주방용품 수납이 가능. 열면 여기는 저희 화장실. 화장실인가요? 네네, 화장실이고 화장실에 있던 기둥을 그대로 살렸는데요. 기둥을 중심으로 공사했답니다. 특히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여기 이런 선반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사서 만들어서 직접 다 설치를 한 거고 이 휴지거리도 네. 남편이 이제 딸 휴지거리 용도로 여기다 딱 설치를 한 거고 남편 자랑해요. 남편이 거의 완성을 했죠, 이 화장실을. 손재주 좋은 남편이 직접 만들어서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었답니다. 예쁘네요. 어머, 저런 남편이 돼야 해요, 재성 씨. 이 집에 있는 또 다른 공간. 이제 이렇게 한 단 내려가면 네. 이 공간이 있는데 방이 되네요. 네, 이게 이제 방이 되는 거죠. 침실문 안쪽을 도장으로 마감. 소리가 덜 들어와 가족이 편하게 쉴 수 있답니다. 한쪽 벽면에 큰 창을 만들었는데요. 마당이 한눈에 들어온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방 안에서 사계절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숨어있는 수납장이거든요. 옷과 침구류를 넣어둘 붙박이장을 만들었는데요. 진짜
전에 있던 그 기둥에 딱 사이즈에 맞는 이제 길다란 거울을 걸어서 네. 네, 설치했습니다. 한옥 곳곳에 안성맞춤으로 만든 수납 공간. 활용도가 좋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으시네요. 제일 멋은 이런 석가래잖아요. 천장 다 뜯어내고 그대로 이제 다시 살려낸 거죠. 부엌부터 거실까지 한옥의 멋인 석가래를 드러냈다는데요. 기존의 석가래를 가리고 있던 천장을 없애 층고가 높아지고 집도 더 넓어 보인답니다. 그리고 한식창으로 된 문은 통풍과 습도 조절에 좋다는데요. 한옥 분위기도 더 살아나 만족한답니다. 한지가 또 좋잖아요. 분위기도 있고. 그러게요. 한옥은 천장이 디자인 포인트잖아요. 석가래가 있고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그런 조명들을 썼고 간접 조명으로 멋을 더한 석가래. 와. 그리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뭐 이런 좀 해충 방지제를 좀 뿌려야 되는 것들. 뭐 그렇게 관리를 좀 소홀히 하지 않으면 금방 또 이제 한옥 나무에 손상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습기나 벌레로부터 한옥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꾸준히 관리하고 있답니다. 요. 이 집은 이제 작지만 작지 않게 생활하는 저희 가족만의 색깔을 담아 앞으로의 100년을 더 채워가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가족의 보금자리로 재탄생한 100년 한옥이었습니다. 지선의 집 구경 잘했습니다.